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1학기를 생각하면서 자 이제 방학이다! 놀아야지! 가자! 바다로! 신나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거기 딱 서! 쌤이 월간 입시 참관회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 어디 가고 지금 그 모습 뭐지? 1호기야? 열공 코스프레는 기억은 하고 있는 거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수업과 학교 활동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말이야. 힘든 거. 그래. 인정. 하지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니깐. 혼자만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 현재 상황을 말이야.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 이 상황이 2학기 때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온라인으로 변신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변신할래?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왜? 당연히 대비하는 전략은 학생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통해서 바로 너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쌤은 학생들과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학교 특색 사업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야,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니까 학생부에 엄청 대단한 이야기로 적힐 수 있을 거야.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말이야.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어. 그럼 함께 만들어 보는 거 좀 어떨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좀 있겠지만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상관없어. 도전하고 노력한 모습이 기록되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자고.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코로나19로 인해서 2학기 때는 더욱더 독서의 중요성이 강화될 거야. 이 시기에 무언가의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야. 이번 방학 때는 말이야, 독서로 새로운 길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 사실 혼자 책을 읽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룹 독서를 한번 해보자고. 방학 때 가장 하기 좋은 활동이니까 정말 강추 강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말이야, 쌤들을 끌어들여봐. 책 읽기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를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방과후 학교가 입력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건 학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교과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니까. 힘든 시간을 지나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고통일 뿐이야. 우리의 시간을 멋짐으로 무장을 해보자고. 지금이 그 기회의 시간이야. 꽉